사실 참 현대기아차는 이번 코로나 것만 아니었으면 올해 말 그대로 V자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던 것 같은데요. 상당히 아쉽죠. 예. 올라갈 수 있는 부분에서 오늘도 뭐 주요 대기업들 실적 발표가 좀 나왔는데 현대차가 그래도 대기업 중에 좀 선방하는 모습을 사실 이전 코로나19 이전까지는 좀 보였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는 이제 코로나19 영향을 받아서 급락하는 섹터 중에서 이 운송 장비가 너무 타격이 지금 크다라는 부분, 공장 셧다운도 대부분 지금 이 자동차 공정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 그 부분은 당연히 이제 몇 번 말씀드렸지만 노동 기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지금 기아차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은 지금 보시는 부분이 이제 기아차 대차장고인데요. 대차장고가 지금 줄고 있긴 하지만 사실 다른 섹터들에 비하면 굉장히 더디게 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섹터들, 강한 섹터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코로나19 이전의 상태만큼 대차장고가 줄어든 섹터들도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이 운송 장비들은 지금 대부분 보시면 대차장고가 어느 정도 거의 유지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공매도 한매가 상당히 더디게 들어온다는 부분이고 그만큼 매도 압박을 계속 지속적으로 좀 받고 있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일단은 될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보시면 아래쪽에 지금 21,500원 여기를 지지선 좀 찍었는데 24,000원에 매수하셨기 때문에 사실 매수 가격이 추격이나 높진 않습니다. 충분히 매수해볼 만한 위치인데 문제는 이제 지금 이 섹터 자체가 코로나19 영향에서 벗어나는데 좀 오래 걸릴 수 있는 섹터고 실적 반전도 어쨌든 공장 셧다운 부분이 해결이 되면서 1분기, 2분기 정도 지나가야 되는 섹터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이제 피해주라고 좀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하신 가격은 나쁘지 않고 굉장히 보유해볼 만한 위치에 있다. 관점이 좀 장기냐 단기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 그렇게 짧은 관점이 아니시라면 계속 보유를 좀 하시고요. 위쪽의 목표 가격은 한 2분기 지나서까지 좀 들고 계시는 전략으로 35,000원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기아차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슈마시스 3,700원의 비중 30% 어떻게 할까요? 네, 뭐 오늘 뭐 여기 시청자 분들하고 이진환 전문가 저하고 우리 앵커님이 이 저희 서울경제에서 특별히 저가 보기에는 두 분이 더 아주 뛰어나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좀 시장에 경계는 한다 그러면 경계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시젠하고 파미세를 고점 최고점에서 고점 매도하시고 시장을 보시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어제 그저께 슈마시스 당연히 코로나 관련 진단키트 관련 종목입니다. 물론 뭐 GE 일렉트릭 인증을 받으셨다 하더라도 주 업종은 체외 진단 의료인데 지금 급락이 나왔어요. 당연한 겁니다. 참고하셔가지고 지금이라도 일부 선전하셔야 됩니다. 10%라도 저기 08, 580 저기 30% 가지고 계신데 이 중에서 10%에도 손절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많이 내려가면은 2,300원, 2,300원, 2,500원까지도 보이거든요. 다 손절하지 마시라고 내가 말씀드린 그런데 일단은 30% 중에서 10%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지금 여기 다시 올리기는 어렵습니다. 그거 참고하시고요. 좀 늦게 추격해서 하셨다. 알겠습니다. 셀리버리 갑니다. 77,680원 비중 10%. 셀리버리 같은 경우에는 참 주가 변동성도 엄청나요. 그렇죠. 예. 이번 또 하락할 때 딴 종목에 비해서 굉장히 급등하는 모습도 보여줬기 그렇죠.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종목은 지금 현재 이제 가장 선방한 종목 중에 하나라고 좀 보셔야 됩니다. 결국 이제 테마가 형성됐든 형성되지 않든 이 지금 급락장에서 오늘 주가를 유지했고 이 종목은 이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제가 이제 계속해서 상담을 이 시간 통해서 했던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목표 가격을 지금 이제 77,000대 근처에서 좀 들어가셨는데 아직까지 소폭 수익이신데 사실 이제 이전에 제가 상담할 때 목표 가격이 오늘 지금 이제 도달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일단 청산하자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그 가격이 이제 한 83,500원에서 85,000원 사이인데 여기를 찍었기 때문에 이제 1차적인 목표 가격은 좀 달성을 했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오늘 익절권에서 청산하시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은 지금 굉장히 선방했고 남들이 떨어질 때 올라왔던 부분도 있고 또 어쩔 때 그 상승 속도가 굉장히 가팔랐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종목이 이제 1차적으로 목표 가격이 한번 실현이 되고 나면 어쨌든 한번 다시 이제 되눌리는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데 그 가격대가 61,000원 정도까지 하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락할 때 차라리 지금 정도에서 익절을 하고 시장이 조금 조정받을 때 61,000원 근처에서 다시 한번 재매수해보는 전략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오늘 익절권에서 청산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셀리버리 일단 뭐 익절해서 처리하자 하셨고요. 액세스바이오 5,000원의 비중 30%인데 이 종목은 어떻게 할까요? 오늘 뭐 왜 이렇게 30%씩
추격 매수하셨는지 저희 증권방송에서 몇 번 제가 어제 배트맨에서도 말씀드렸고 오늘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종목 그 5천원에 30%면요 지금이라도 10% 정도 손절하셔야 돼요. 예. 손절도 분할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주도주가 파미세라고 시젠이다. 어제 8% 5% 빠졌는데 제가 여기 오기 전에 15% 빠졌거든요. 예. 그리고 개인들이 참고로 뭐 뉴스를 보니까 개인들이 많이 물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익을 많이 나는데 순환매를 못 돌아가시면 기다리자. 우리 이진환 전문가께서 말씀하시는 거 길목지키게 하시자. 그래야 수익이 나는 건데 아 지금 그렇게 강세장이 아닙니다. 돈은 많아요. 다시 올라가는데 비싸게 잡으시면 고생합니다. 지금이라도 10% 손절매입니다. 아까 똑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 프렌지 1,400원의 비중 20%. 이 종목은 정치 테마주로도 좀 얽혀 있는 것 같고. 그렇죠. 예. 테마주에 좀 얽혀 있고, 그전에 이제 상급 테마주도 얽혀가지고 이월초에 좀 떴고. 어쨌든 이제 기술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종목이고, 테마에 형성될 때 주가가 좀 떴는데, 사실 지금은 굉장히 좀 어렵게 지금 형성에 주가가 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월초에 좀 급등했었던 부분에서 좀 치고 나가야 될 자리에서, 시장의 하락과 맞물리면서 지금 계속해서 이제 하락을 좀 했던 종목인데, 문제는 이제 지금도 그렇게 기술적으로 좀 좋아 보이지 않거든요. 내사신 가격이 1,400원인데 여기가 어떻게 보면 딱 단기 목표가 정도 되는 가격이거든요. 1차 반등을 줬을 때 기대할 수 있는 가격이 지금 여기 한 1,450원 정도 구간이기 때문에 오늘 일단 도달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예상되는 그림은 여기서 바로 이제 급등을 올라 물론 이제 테마가 또 다시 들어왔을 때는 가능하겠지만 지금은 아마 이 가격대도 조금 다시 눌려지는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 눌려진 이후에 이제 더 상승을 좀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종목은 펀더멘탈이 좋아지는 종목이 아니고 테마에 들어왔냐 안 들어왔냐에 따라서 주가 흐름이 결정되기 때문에 지금 오늘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요. 매수가 근처에서 일단 청산하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고 이 종목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천원 근처에서 다시 한번 재매수하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국 프렌지 듣고 왔습니다. 자, 다음은 서울 바이오시스 5,900원에 비중 50%. 비중 높아요. 그래도 수익은 나셨어요? 예. 예. 수익은 나셨습니다. 저기, 제가 말씀드린 3월 19일 날 코스피 이 종합지수 1,439에서 잡으셨으면 대단한 고수십니다. 회사를 말씀드리고자 하면은 서울 자가 중요합니다. 서울 반도체가 61%를 갖고 있는 계열사입니다. 계열사인데 이 회사는 이제 그 서울 반도체가 이거 고성능 LED 조명용 기기를 만드는 그 칩의 부품을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은 이름이 서울자가 중요하지 서울 바이오시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이오자가 들어갔는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종목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이름이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보유하시고 반등이 세게 나오면은 지금 9천원 만원 보거든요. 지금 일단 5,900원에 50%니까 수익권에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거래량이 늘어야 거기 가거든요. 거래량을 여기 좀 보시고 이 종목은 바이오 종목이 아닙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름은 뒤에 바이오자가 있는데 서울 반도체 계열사다. LED 부품 관련 칩이다. 그래 보시고 여기 9,000원하고 10,000원에 있는 가격의 갭이 있습니다. 이 돌파 여부를 보시고 만약에 돌파한다면은 순차적으로 50%니까 10% 10% 10% 이렇게 순차적인 분할 차익 실현하는 쪽으로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예, 일단은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진칼 들어와 있어요. 43,000원에 비중 30%인데 이분 잘 사셨네요. 굉장히 잘 사셨네요. 예. 최근에 한진칼 사신 분들 중에서 매수가가 제일 낮으신 분이죠. 예. 뭐 들어가신 위치는 굉장히 잘 잡으셨고 어쨌든 이 종목은 뭐 펀더멘탈보다 아시는 것처럼 모멘텀으로 지금 들어가셔야 되는데 그렇게 되셨다면 주가 뜨기 전에 미리 이제 들어가신 분은 상당히 잘 하셨고요. 문제는 이제 지금 이제 익절을 이제 어떻게 하시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아시는 것처럼 한진칼이 뭐 펀더멘탈이 좋아가지고 계속해서 우상할 수 있는 종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느 선에서는 적당히 이제 차익을 좀 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제시해드린 가격이 84,700원입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 선이면은 일단 한번 청산을 하자라고 말씀드리는데 어제 오늘 이제 이틀 연속 찍었는데 요 근처에서 일단은 84,700원에서 전체 물량의 한 70% 정도는 청산한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요 정도 직전 고점권에서 들어온 요 정도까지가 어떻게 보면은 기술적인 모멘텀으로 올라올 수 있는 한계치고 예를 들어 직전 고점인 96,000원을 돌파하려면 사실 이제 펀더멘탈에 좀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뭐 한진칼 전혀 그럴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좀 대응을 하신다면 84,700원 요 가격대에서 한 70% 정도 청산하시고요.
나머지 30%만 들고 좀 보자라고 말씀드리는데 전량 다 청산하셔도 됩니다. 전량 다 청산하시고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어차피 대밀렸을 때 밑에서 다시 매수를 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84,700원 목표 가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